성경은 항해하는 자에게 해도와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군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생활의 변화를 주고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의 올바른 기초가 되고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말씀 성령만은 잊어버리지 않고 그날 갈 때까지 저희 중심에 항상 성령으로 말미암아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리 오늘까지 은혜 생활 받은 말씀을 뺏으려고 해도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저희들을 악의 세계에서 막아 주시옵소서. 마음은 무너지되 육신 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이 싸우나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우편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있으면서 모든 악을 물리치고 막아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든지 뭐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께 감사도 없고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평안교회 전 성도 정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식구마다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신령 충만한 가운데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경 말씀 우리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오늘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저희 마음속에 품고 말씀대로 걸어가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말씀이 충만하여 악한 어둠 사탄 마귀가 둔탁지 못하고 모든 악의 세력을 말씀의 이한카로 다 무찌러 주시옵소서. 감사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굴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도움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남을 도와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가 넘치는 항상 말씀 충만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면서 모든 말씀 비가 오나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